新一代韩剧演员金正勋同佢喺韩剧《公》入面饰演嘅二王子一样，文静内向，又识唱歌。 金正勋读书成绩好好嘅，精通数理化学科。佢本来喺首尔大学修读牙医嘅，后来因为太中意做戏啦，所以转咗去读演剧学系。靓仔又聪明，难怪 fans 咁冧佢啦。但系金正勋就好谦虚，话自己唔算叻。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잘생기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연기 잘하시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드라마의 어떤 그 역할 있잖아요. 네. 그 역할의 이미지가 좋아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누가 그 역할을 했었어도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보이는 그거 혹시 좀 성격이 좀 염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떨 때는 얌전하고 어떨 때는 액티브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얌전한 편인데 가끔씩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아. 네. 그 성격이 좀 두 가지죠. 김정훈 시민 靓仔 又白净, 但系 fans 竟然帮佢起咗个好抵死嘅称号，叫做心急细 killer， 中文咧即系五花肉杀手啦。原因系金正勋咧超中意食五花肉，不过自从拍公之后，呢个爱好就变成五花肉王子，金正勋亦照单全收。 삼겹살 킬러. 킬러, 예. 진짜요? 킬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남들보다 많이 먹어요. 한 3인분 정도를 먹으면. 왕자라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앞에 이렇게 삼겹살이 붙으니까 예,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게요. 삼겹살을 좋아하는 왕자 이렇게. 음파육 킬러. 음파육 킬러. 我是 음파육 킬러. 我是 음파육 킬러. 拍劇成功之後，金正勳開始進軍樂壇啦！佢就快喺日本出唱片，呢日特別為香港 fans 開金口唱日文歌，俾大家先聽為快。君を抱きしめる力が強いのは言葉で伝えきれない僕なりの愛。今すぐ言えないけれど、この溢れ出す思い。以上。 발음이 아주 좋아요. 예,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两个星期，金正勋分别去过日本同台湾见 fans， 几时轮到香港呢？佢话只要大家支持佢，一定会好快好快嚟噶咯。 갑자기 모두 당장이라도 찾아가 뵙고 싶은데 아직 여건상 찾아가 뵙진 못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진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찾아뵈러 갈 테니까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할레이 호파이킨다이가